메뉴는 저희 디너로 코스로 먹었는데요. 단품 메뉴는 여기는 파스타가 유명한 데라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.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는 코스에는 오늘의 파스타를 주는데 요청하면은 따로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까르보나라나 라구를 먹는데 오늘 삼치 파스타 정말 맛있더라고요. 삼치 파스타도 추천합니다. 근데 여기는 다 맛있어요. 코스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원래 분위기도 되게 좋은데 조용하고 좋은데 이날은 조금 시끄러웠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식전빵. 정말 맛있어요. 광어파르파초도 정말 맛있고요. 끝. 다음 요리 기다리는 표정. 예, 이것도 맛있지. 이거 나 좋아해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지? 파스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? 이제 고기를 주세요. 이렇게 들고 고기를 주세요.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진짜. 스테이크는 조금 나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양이 적다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. 꼭 잘라서 드세요. 세 번만 먹기 너무 아까워요.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식사가 끝났으므로 후식으로 티라미슈랑 커피를 주는데요. 물론 코스에서요. 티라미슈는 맛있어요. 맛있는데 차갑고 부드럽고 뭔가 네, 좋아요. 같이 나오는 커피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렇게 달지도 않고,
맛있어요. 되게 오묘해. 주차는 보시다시피 골목길이고 주차 자리가 되게 협소해요. 그래서 주차는 여기 보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다들 맛있게 드세요.